아실 거예요. 정말 자연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. 말씀하세요. 저희가 진실된 가슴이에요. 진실된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오인혜 씨는 100% 말씀 성형을 했습니다. 어머,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니 선생님이 얘기했으면 사람들은 다 믿게 되죠. 다 믿죠. 효성양도 그렇지만 저도 좀 유전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저는 집안 분들하고는 어르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. 예? 집안 어르신들하고 집안 내력이. 내력이. 네, 저는 옆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오, 좋아.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뭐 어머님, 고모님, 뭐 부모님 쪽이요. 고모님 쪽. 네네. 고모님. 언제 한번 봄 가족 여행 한번 가자. 효도관광, 효도관광. 네,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. 아니 정말 얼마나 억울한데 지금. 예, 댁에서 TV 보고 계신 그냥 고모님들 예 이렇게 체형까지 언급하면서. 고모 이렇게 보시다가 어머 기집애 깜짝이야. 세계 챔피언이에요. 되게 많은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. 그리고 이게 자신감이거든요. 그러면 뭐 하나도 고치신 데는 없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예, 제가 죄송합니다. 네. 예.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아니면 두세 군데 아니면 아, 한 군데 그래. 온리원. 자, 아니 고기만 가려요? 고기만. 아, 한 군데 고기만 가려요. 이렇게 다 가서 아시겠죠? 말고. 그렇게 눈만 가리면 눈인 줄 알잖아요. 요즘 다 아시잖아요. 예. 저도 어릴 때 이제 나이트클럽이라고 해서. 그럼요. 근데 이렇게 손 씻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내 코를 갖다가 너무 신기했나 봐요. 막 이걸 비비더라고. 그랬더니 뼈가 이렇게 흔들릴 줄 알았는데 안 했으니까. 그러니까 만져보더니 어머 이거 안 했네? 그러는 거예요. 모르는데. 몰상식한 여성이다 있어. 왜 대뜸이다 이렇게. 했으면 그랬겠어요 또. 이게 콧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. 어머. 저는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보면 아, 신소율 눈 너무 크게 수술해서 징그럽다는 댓글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. 아니 전 눈은 정말 제 거거든요. 눈은? 눈은 제 겁니다. 예. 아니에요. 저도 전신을 통틀어서 코 딱 하나 했거든요. 예. 뭔가. 그래, 아니, 근데 코 잘 됐어요. 붐 저쪽 가서 다시 해요. 너무 인위적이야. 이규숙 씨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입색 우리 문희준 씨도 되게 빨개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동욱 씨도 되게 빨개요. 이동욱 씨도 굉장히 빨개시네요. 네. 아 그래요? 네. 아 저는 정록색약이라 잘 네, 잘 몰라요. 진짜 진동혁 씨는 그냥 다 흑백이에요. 예. 네. 아니 다 흑백은 아니고요. 다 흑백. 제가 무슨 고양입니까?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캡처 때문에 굴욕을 겪거나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많죠. 예. 품이 또 준비를 했어요. 엄청나요. 아유 참. 사진부터 재미난 예, 캡처들을 그렇죠. 많이 해주는데 예. 문희준 씨가 한번. 저 잠시만요. 저 예. 이제 그만 좀 합시다. 아니야. 가장 퀄리티가 높다는 이 흰자가 많이 보이는 흰자 캡처. 자 공개합니다. 요겁니다. 이야. 너무 좋아서 생일 파티셨나봐요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, 근데 형,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기억이 나요. 왜? 후보 불렀는데 연기가 눈으로 확 와서 어떻게? 행복한 표정을 줘야지. 아, 팬들이 보고 있는데 아 너무 좋아. 하면서 찍힌 사진이. 여기. 첫 번째 문자. 귀엽네요. 귀엽네요. 생일. 근데 기웅 씨도 있습니다. 아 있어요? 기웅 씨가 이제 이게 차인표 씨의 차인표 씨. 뭔지 알죠? 불꽃 연기. 분노. 예예. 예. 이제 기웅 씨가 바꿨어요.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. 공개합니다. 자 공개. 와 멋있네요.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네. 보셨죠 본인도 인터넷으로. 근데 저 그거 말고 진짜 많아요 이번 드라마에서. 아 지금 직접 보여줘요. 본인 주변으로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.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. 네 같이 다 부를게요. 한번 듣고 싶어요. 아 듣고 싶어요. 듣고 싶어요. 하나 더 해요. 절규를 해야 돼. 죄송합니다. 놓쳤습니다. 갑시다!